전국적으로 승리했으면 알잖아요.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있잖아요. 이미 우리가 승리했잖아요. 이미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은 예, 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정말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도 있고요. 동성혼이 합법화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이 나라가 타락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겼다는 걸 알잖아요.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5절 말씀을 했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싸웠으면 좋겠어요. 네, 보여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막아설 때까지 막아설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붙잡았으면 합니다. 같이 읽을게요.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늘도다 오늘도다 진성 바벨론이여 주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.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재롱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.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.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.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면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저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.